디즈니 공주는 현실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월트 디즈니 만화는 우리 어린 시절에 큰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 모두에겐 나름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캐릭터가 있는데 특히 디즈니의 멋진 공주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동화 속 인물 중 일부는 실제 인물과 사뭇 다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진짜 포카혼타스에 대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진짜 인어공주 이야기는 아시나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디즈니 만화의 화려한 공주들이 실제는 매우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디즈니 공주들의 진짜 이야기를 접하기 전에 인생의 밝은 면에는 놀랄만한 사실들이 담긴 수많은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반드시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올리세요. 그러면 매일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6번 신데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법 유리구두를 잃어버린 가난한 소녀가 왕자와 결혼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수많은 문화에서 민간 전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신데렐라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 스트라보가 서기 23년에 쓴 그의 17권 분량의 백과사전집인 지리학의 마지막 책에 나온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목욕 중에 독수리에게 신발을 낚아채인 한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합니다. 독수리는 신발을 고대 이집트의 도시 멤피스로 가져가 그것을 왕의 무릎에 던집니다. 신발의 아름다운 모양과 이 기이한 상황에 매료된 왕은 신발 주인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여자를 찾아서 멤피스로 데려갔고 그녀와 왕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고대 그리스의 노예 겸 정부였던 로드피스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믿는데요. 로드피스는 왕과 결혼한 적이 없지만 그녀는 누구든 매혹할 수 있는 빼어난 미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즈니가 실제 이야기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지 않네요. 하지만 이 밖에 모든 것들은 꽤 다르죠? 5번 포카혼타스. 용감한 포카혼타스에 관한 디즈니 만화는 트세나 코마카 포우하탄 족장의 실제 딸처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족장 딸의 실제 이름은 마토아카였지만 족장은 그녀에게 장난꾸러기라는 뜻의 포카혼타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개척자 존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일반 역사에서 족장인 아버지가 포로였던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12살의 포카혼타스가 그녀의 머리를 그의 머리에 대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준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은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스미스가 다른 책에서 다른 소녀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구출되었다고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카혼타스의 인생 이야기는 그녀가 신약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초의 잉글랜드 포우하탄 전쟁 중에 포카혼타스는 영국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언어를 배우고 레베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식민지 개척자 존 롤프와 결혼하여 아들 톰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포카혼타스는 22살에 수두로 사망합니다. 포카혼타스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공주라면 이제 그녀의 용기와 좋은 심성이 누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4번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진정한 디즈니 고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디즈니는 원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바꿨는데요. 샤를 페로의 유명한 원작에 따르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왕자가 키스할 때가 아니라 왕자가 바라보았을 때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이야기를 더욱 흐뭇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만의 낭만적이고 달콤한 해피엔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또 다른 버전은 샤를 페로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쓰인 이탈리아 작가 잠바티스타 바실레의 작품인데요. 아마 섬유가시가 손톱 밑에 박힌 후 깊은 잠에 빠진 이탈리아 공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오래 남을 그런 장면이죠. 그녀의 딸이 배고픔에 그녀의 손가락을 빨아서 가시가 빠지지 않았더라면 아주 오랫동안 잠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이 버전에서도 키스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얘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주인공들의 삶을 방해하려는 사악한 여왕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3번 백설공주. 백설공주는 원작을 순화한 또 다른 사랑받는 디즈니 이야기입니다.
19세기에 출판된 그림 형제 이야기에 따르면 독이 든 사과는 백설공주의 계모가 공주를 해치려는 네 번째 시도였습니다.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매우 비슷한데요. 진정한 사랑의 키스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왕자는 그의 하인들에게 유리관을 성으로 옮기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성으로 가는 길에 하인 한 명이 넘어지면서 관이 흔들리고 독이 든 사과 조각이 백설공주의 목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훨씬 덜 낭만적인 건 알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들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지요. 2번 인어공주. 빨강 머리에 재미있는 일을 좋아하는 아리엘은 가장 사랑받는 디즈니 공주 중에 하나인데요. 불행히도 이 달콤한 목소리를 지닌 인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스 크리스찬 안델센의 책 중에 한 캐릭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원작은 디즈니에서 상당히 많은 수정을 거칩니다. 한스 크리스찬 안델센의 이야기는 훨씬 더 비극적인데요. 인어 공주가 아름다운 목소리와 맞바꾼 다리는 그녀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서 왕자는 다른 소녀와 결혼하게 되고 인어공주는 죽어서 바다 거품으로 변합니다. 디즈니 버전보다 훨씬 비극적이죠. 그러나 나중에 안델센은 마지막 부분을 수정해서 인어공주를 공기의 요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영혼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1번 벨. 야수에게 잡힌 미녀의 이야기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줄거리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신화 푸시케와 큐피드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루키우스 아플레이우스 마다우란시스의 2세기 책 변신의 일부였습니다. 미녀와 야수의 첫 번째 실제 이야기는 가브리엘 수잔드 빌레브에 의해 쓰이고 출판되었습니다. 그녀의 매우 상세한 버전은 실제로 왕자가 받은 저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버전에 따르면 벨의 부모는 왕과 친절한 요정이었는데 사악한 마녀로부터 벨을 숨기기 위해 상인의 가족에게 그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영혼은 외모보다 훨씬 중요하고 아름다운 마음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디즈니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각색에 잘 포함했지만 몇 가지 사소한 세부 사항을 생략했는데요. 예를 들어 벨이 큰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게 된 것을 시기한 두 자매가 벨이 그냥 집에 머물도록 설득하려 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다지 중요한 세부 사항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다른 버전을 보는 것은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원작과 내용이 조금 다른 디즈니 공주 이야기였습니다. 재스민, 티아나, 메리다와 같은 일부 디즈니 공주들은 만화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캐릭터들입니다. 라푼젤을 포함한 다른 이야기들에는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림 형제의 버전에서조차 라푼젤은 귀족이 아니라 왕족 소년을 만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물란의 이야기는 실제로 6세기의 유명한 소녀 전사에 관한 중국의 전설을 다시 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랄 것도 없이 원본은 놀라운 디즈니 버전만큼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공주가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나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감명 깊었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동영상을 보려면 구독을 클릭하고 밝은 면 가족이 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